오늘은 저와 함께 새로운 책을 함께 이제 리뷰해 나가기 시작할 텐데요. 오늘부터 이제 제가 소개해드릴 책은 지금 있는 암이 사라지는 식사라는 책입니다. 제가 이제 이 책의 저자가 쓴 책들을 세 권을 리뷰를 해드렸고 이번이 네 번째 책인데요. 제가 이제 이분의 책을 집중적으로 리뷰를 해드리는 거는 저는 이제 책을 읽을 때 어떠한 주제에 대해서 깊고 아주 그 집중적으로 파고드는 걸 좋아하거든요. 그래야지 이 사람의 철학을 알 수 있기 때문에 제가 이제 와타요 다카오라는 일본의 전설의 암 전문의의 책을 제가 리뷰를 해드리고 있는 거고 이 영상을 봐주시는 분들은 저와 같이 계속 이 와타요 다카오의 암 치료 철학을 함께 배워나간다고 생각하시면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암을 앓고 계시거나 주변에 암을 앓고 계신 분이 있다면은 같이 이제 와타요 다카오 그 선생님의 치료 철학을 익혀서 그 암 치료에 도움이 되셨으면 하는 마음입니다. 오늘 이야기해 볼 주제는요, 이것만 바꿔도 암은 억제된다 라는 주제인데요. 참고 도서는 지금 있는 암이 사라지는 식사라는 책입니다. 이 책의 저자는 와타요 다카오라는 분으로 30년간 4천여 건의 암 수술에 성공한 소화기 외과 명의십니다. 암 수술의 한계를 깨닫고 식사요법을 연구하신 분인데요. 암이라는 질병은 사망 원인의 3분의 1을 차지하는 무시무시한 질병입니다. 실제로 이 책의 저자 와타요 다카오도 암을 고치는 의사가 되고 싶어서 소화기 외과라는 전공을 택했다고 말하고 있는데요. 소화기관은 전체 병의 절반가량이 발생하는 장기입니다. 특히 암이 많이 발생하죠. 의학을 공부하던 당시만 해도 암은 수술로 잘라내서 고치는 것이 상식이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와타요 다카오라는 이 의사 선생님이 대학에서 의과대학을 다닐 때만 하더라도 암이라는 질병은 수술을 해서 잘라내고 고치는 것이다. 이것이 정설로 통했다는 거죠. 지금도 그렇죠. 그래서 소화기 외과야말로 암을 고치는 선봉대라고 생각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소화기 외과를 갔다라는 거죠. 근데 30년째가 되는 2000년까지, 지금은 2024년이니까 벌써 50년이 되겠죠, 그럼? 2000년이 30년째가 되는 거니까. 그때까지만 해도 벌써 집도한 수술이 4천여 건에 달했다고 합니다. 그중 절반이 소화기 암 수술이었고요. 환자의 암덩어리를 더 많이, 더 정확하게 제거하는 것이 암을 고치는 가장 올바르고 정확한 바람직한 방법이라고 믿었다고 합니다. 그쵸? 지금도 이런 생각을 많이 하죠. 환자분들도 그렇고 의사 선생님도 그렇고 그 암이 발생한 그 부위에 정확하게 최소한의 범위로 수술을 해서 암을 확실하게 드러내는 것이 최고의 암 치료 방법 중 하나다라고 생각하죠. 지금도 크게 다르지 않습니다. 그런데 어느 순간 의문이 들기 시작했다는 거죠. 보통 이제 대학병원 가서 암 치료를 한다고 하면은 수술, 항암, 방사선이라고 하는 현대 의학의 3대 요법으로 이제 암을 고치기 시작하는데 이 3대 요법이 한계가 있을지도 모르겠다라는 생각이 스멀스멀 들기 시작했다는 겁니다. 그래서 2002년에 암 환자 추적 조사를 해봅니다. 그리고 조사 결과를 봤더니 그 의심은 확신이 된 거죠. 그 의사 선생님 분들이 자신이 수술한 환자를 조사하는 것은 수술의 그 결과, 수술의 성적을 객관적으로 아는 데 도움을 주거든요. 2002년도에 그 와타요 다카오와 동료 의사들이 수술한 1,406건의 소화기 암 병례를 조사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조사 결과를 봤더니 5년 생존율, 5년 후에도 살아있는, 그러니까 수술을 하고 5년 후에 살아있는 환자의 수가 52%였다는 거죠. 그러니까 절반 정도가 지금 살아난 거예요, 5년 후에도. 그럼 48%는 5년 안에 암이 재발해서 사망했다는 거죠. 아무튼 5년 후에 48%는 이 세상 사람이 아니었다라는 거예요. 절반은 죽고 절반은 산다. 이게 이제 그 3대 요법, 오늘날 현재 암치료의 현실이라는 거죠. 그래서 이 책의 저자 와타요 다카오는
암과 식사의 관계를 주목하기 시작합니다. 이 3대 요법의 한계를 느끼고 어떻게 하면 이걸 더 높일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더 많은 환자들을 살릴 수 있을까를 고민하다 보니까 암과 식사의 관계를 보게 됐다는 거죠. 당시 수술로 암을 다 제거하지 못하고 집에서 요양하는 환자 중에는 아주 소수이긴 하지만 특수한 사례들이 있었다라는 거죠. 그들은 몸속에 암이 있었는데도 불구하고 날마다 결과가 좋아지고 건강해졌다라는 거예요. 그 사람들의 공통점은 바로 철저한 식생활에 있었습니다. 물론 이제 세부적인 것들, 세세한 것들은 환자마다 차이가 있긴 했지만 대부분의 그 환자분들은 식물성 식품을 많이 먹고 동물성 식품이나 동물성 지방, 염분 섭취는 제한하는 식사를 하더라는 겁니다. 식사 지도를 시작한 후에 식사를 바꾸는 것만으로도 암이 억제된다는 사실을 알게 됩니다. 그러니까 이제 마테오 다카오 이제 스님이 이제 이런 식사와 암의 관계를 이제 알게 되고 실제 자기 환자들에게 철저한 식이요법 이것을 병행하도록 했더니 암이 억제되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암 식사요법의 핵심이 뭐냐? 채소와 과일을 대량 섭취하고요. 동물성 단백질과 동물성 지방, 염분을 제한하고 정백하지 않은 곡물을 섭취하는 것입니다. 위암, 대장암, 간암 등 소화기 암뿐만 아니라 유방암, 폐암, 전립선암, 악성 림프종 등을 앓고 있는 병원에서 이미 늦었다고 평가했거나 뭐 호스피스에 가기 직전에 찾아오는 환자들도 적지 않았는데 이런 사람들에게조차도 효과가 있었다라는 거예요. 세심하게 식사를 지도하고 정성어린 치료를 하면은 60에서 70% 정도는 상태가 호전이 되었다고 합니다. 유방암이나 전립선암 같은 경우에는 70에서 80%까지 개선이 됐다고 해요. 이 정도 개선이면 거의 확실한 거죠, 이제. 그래서 여기서 이제 오해하지 말아야 될 게 이 마테오 다카오 박사가 이제 대학병원에서 수많은 환자들을 수술을 막 하면서 회의감이 들었다고 했잖아요. 근데 그렇다고 해서 수술 항암 방사선 이것을 거부하거나 이걸 하지 말라는 게 아닙니다. 이 수술 항암 방사선 이 3대 요법은 환자분들이 가장 먼저 받아야 될 수단이고요. 하지만 이 3대 요법에만 의존해서는 안 된다는 거죠. 암 치료의 개선에 한계가 있기 때문에 같이 병행을 해야 된다는 겁니다. 잘못 들으시면은 야 이거 대학병원 치료 받지 말고 먹는 것만 어떻게 바꿔서 암을 나을 수 있겠구나 이게 아닙니다. 같이 할 수 있는 걸 해가면서 먹는 것도 바꾸라는 얘기예요. 영양 상태와 대사를 조절하고 면역력이 높아지는 식생활을 하면서 3대 요법을 적절히 조합하면 치료율은 눈에 띄게 좋아진다는 거예요. 환자 생활의 질도 높아진다라는 거죠. 그래서 결론을 말씀드리면은 수술, 항암, 방사선, 3대 치료 계속 받으시면서 채소와 과일을 대량 섭취하고요. 동물성 지방과 동물성 단백질, 염분을 제한하는 식사를 해야 된다. 그리고 정백하지 않은 곡물을 섭취해야 한다라는 것이 핵심입니다. 그래서 3대 요법, 물론 아주 효과적인 치료, 효율적인 치료이긴 하지만 그것만으로는 한계가 있다. 근본적으로 이 식사가 바뀌지 않으면은 암 치료의 성공률은 5대5에 가깝다. 이것을 60%에서 70%, 심지어는 70에서 80%까지 끌어올리기 위해서는 식사요법을 함께 병행해야 한다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제가 오늘부터 이 지금 있는 암이 사라진 식사라는 책의 그 내용들을 제가 구체적으로 소개해 드릴 겁니다. 같이 어떤 식사를 해야 암이 완벽하게 치료가 되는지 같이 공부해 가면서 함께 건강 챙겼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영상이 도움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셔서 감사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